울림도 굉장히 풍성하고 긴 서스테인까지 느낄 수 있는 기타를 한 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겨운 어쿠스틱 통기타 리뷰의 마틴 김현식 대리, 장대리입니다. 대리님, 했던 얘기를 딱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게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기타이지만 되게 네, 너무 좋은 네. 기타예요. 네. G바디죠. G바디. 네, 쿼더웨이도 있어요. 네. 대박입니다. 크래프트 어떻게 보면 상징가도 같은 게 이제 G의 쿼더웨이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국민 기타 가디너스의 그 공식 바디가 G바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래프트 본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50주년 기념 모델은 1972년에 성음악기로 출발한 크래프트에서 2022년 50주년이 되던 해를 맞아서 한정판으로 이제 제작을 한 기타고, 저희 경은에서도 이제 OM바디랑 GA바디를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 네. 확실히 OM바디는 연주감이 편안하면서도 좀 고음이 예쁘다라는 인상이 이뻐요. 딱 들었는데 GA바디는 확실히 좀 더 풍성해요. 약간 진짜 이쁜 소리랑 스트러밍을 다 쓸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치면서 굉장히 뭔가 배음도 많이 딸려고 분위기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맞아요. 네. 기타 자체도 워낙에 고급스럽고 예쁜데 거기에다가 또 이제 이 친구가 앤섬 픽업이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아주 기대가 돼요. 핑거 스타일 네. 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시기에도 네. 굉장히 좋은 악기가 아닐까 싶은데, 헤드의 머신 보시면은 좀 더 빈티지한 로고에 크래프트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네, 오픈기어 헤드 머신입니다. 그리고 성음 로고가 영문으로 네. 성음 기타 이름이 성음이에요 또 성음이라는 뜻 자체가 굉장히 좀 멋지고 아름답고 오랫동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이제 크래프터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바이 크래프터. 아, 그렇죠. 네. 아니 약간 이 천사가 그러니까 성당빌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녀님이나 이제 네, 신부님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그런 교회에서 네. 쓰면은 또 굉장히 또 예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문득 들어요. 원래 교회에서 기타를 많이 쓰는데 왠지 천주교에서도 요즘 찬양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네. 되게 잘 어울리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강추예요. 네, 거기에다 이제 올 솔리드 스펙으로 제작이 돼 있는데 상판 같은 경우에 이제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상판. 네. 네. 약간 색깔이 좀 진해서 이거 시더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토리파이드라고 해서 이제 구운 탑이죠. 네. 네. 새 목재에서 새 기타에서 좀 더 오랫동안 숙련이 된 그런 악기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빈티지 보이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축구판 같은 게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게 이제 인디언 로즈우드와 네. 아프리칸 부빙가의 만남. 네. 같은 부빙가. 네. 부빙가가 이렇게 3피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게 단순히 이제 디자인을 위한 거냐라고 하시면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소리를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3피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네. J바디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확실히 J바디라서 좀 더 풍성한 느낌이 있어요. 스트로크 할 때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 감이 확실히 G부터 드레드넛도 기대돼요. 드레드넛도 네.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오더를 못 드리니까 저희가 이렇게밖에 지금 아직 오더를 못 받았거든요. 예. 일단은 네. OM이랑 J바디 저희 경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 네, 네. 네. 뭐 추가적으로 뭐 드레드넛 바디가 뭐 필요하실 것 같다 그러면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네. 저희가 또 크래프트 본사 통해서 한번 네.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OM은 조금 더 뭐랄까 예쁘고 선명한 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여성분들이라던가 최고 작으신 분들이 네.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50년 기념인데 내가 여성이라서 큰 기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참 대박일 것 같고요. GA는 확실히 약간 이제 이쁜 소리를 좋아하면서 스트럼도 같이 하신 분한테는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크고 네. 풍성한 울림이 매력적인 게 바로 이 GA바디였던 것 같고요. 네. 둘 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타인데 사실 가격대가 이제 100만원 후반대다 보니까 아 이게 조금 이 정도 가격대면 마틴이나 테일러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사실 비교해 보셔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예전에 그 크래프터 글로리아 모델을 좀 오래 썼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조금 제가 그냥 기타를 처음에 마틴이나 글로리아 비교했으면은 했을 건데 그 크래프터만의 오래된 에이징된 사운드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 사운드는 또 마틴이랑 또 다른 재미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올솔리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 탑솔리드로 제작되는 뭐 테일러의 뭐 114C, 114C랑 비교했을 때도 절대 뒤지지 않는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 다른 결인데 너무 이제 어떤
재미가 달라요. 아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좀 길들이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타를 찾으신다면 또 50주년 기념이다 보니까 또 한정으로 제작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장 가치가 있죠. 네, 소장 가치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악기들 궁금하시면은 저희 경원 어쿠스틱 방문하시면 자유롭게 시연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기타 공식 대리점 경원 어쿠스틱의 마틴 김현식 대리였고요. 장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